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유하. 자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J 임티칼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카트라이더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신기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요즘에 이제 카트 새로운 유저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일단 카트 옵션은요, 뭐 창모드, 풀모드 갖고 쓸 수 있는 이 창모드, 풀모드가 있고, 그 다음에 백미러, 백미러를 껐다 켰다 킬 수 있는데 저는 창모드만 체크하고 전부 다 체크를 풉니다. 보통은 이제 백미러 많이 쓰고요. 이렇게 이쪽에 보이시죠, 백미러. 그 다음에 주행 중 다른 라이더 표시, 이거는 그냥 게임 중에 물결을 그 키보드의 탭키 위에 거 파도 물결 돼 있는 이거를 누르시면 게임 중에도 라이더 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캐릭터 외관 라인 표시, 이것도 저는 끄고 합니다. 그리고 이런 게 있고, 그 다음 그림자 표시 이런 게 있고요.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요, 외관 라인이랑 그림자 표시가 없을 때는 보면은 차가 그냥 진짜 막 그런 라인이 없어요. 보면은 딱 형태가지고 이렇죠, 이렇게 없습니다, 외관 라인이. 근데 이제 이걸 체크하면은 그림자도 표시하고 외관 라인 표시하면 차가 그림자도 생기고 외관 라인이 생기죠. 뭔가 더 차가 세련돼 보이죠? 보이시죠 여러분들? 별 차이 없는데?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고급 아이템 효과는, 이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, 뭔지. 이건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, 뭐 아이템 할 때 기능을 뭐 이렇게 뜨는 것 같습니다. 이건 뭐 멀티플레이 해야지 확인할 수 있고. 네,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네, 이거 부서 변진 효과, 이거는 저는 아예 안 씁니다. 진짜 옛날에 카트라이더 초창기 할 때 썼었는데 진짜 이거 쓰면은 눈이 아파요. 네, 그래서 저는 안 쓰는데 막 이런 화면이 막 이래 돼요. 네. 굉장히 눈이 아픕니다. 계속 무한부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쓰게 되면 굉장히 눈이 아프죠. 근데 진짜 이거를 쓰면 뭔가 진짜 레이싱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번진 효과가 생기죠. 이제 그 추억 아니냐 이거. 그 다음에 굴절, 부서 굴절 효과, 이거는 근데 왜 안 뜨지? 굴절 효과 이것도 보여드릴게요. 굴절 효과는 왜 안 뜨지? 굴절 효과도 뜨는 건가? 아까 전에 테스트 해봤을 때 안 뜨더라고. 야, 굴절 효과 뭐가 뜨는 거야 이거? 이거 뭐 별다른 게 없는데 이거는? 얘들아 이거 뭐 바뀐 거 있어 얘들아? 굴절 뭐야 이거? 아, 굴절돼 보여요? 나 왜 아무렇지도 않은 거 같냐 얘들아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카트 이거를 다 키고 해보겠습니다. 예, 어우 정신이 없을 것 같아. 이게 요즘에는 카트라이더가 무한부스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옵션을 다 키고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. 그래서 거의 다 끄고 하죠 이렇게. 엄마, 이 옵션을 이걸 키고 하면 참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옆에 사람들이 잘 안 보여. 미리 블로킹 대비하기 힘들어. 아, 근데 반지는 난다 맞지. 뭔가 진짜 레이싱하는 거 같아. 근데 약간 빨간 화면은 뭐지? 옛날에 빨간 화면 이런 거 없었던 거 같은데. 저 옛날에 꼭 옛날에 제가 카트라이더 저 카린이 때 항상 저 이거 키고 있습니다. 네. 멋있더라고 뭔가 이거 키고 합니다. 아, 아프다 야. 어우 눈 아파. 와, 딱 진짜 정확하게 한 판 했는데 야 눈이 아프다. 와, 그 화면이 좀 뭔가 무섭게 됐어. 옛날에는 약간 빨간 화면은
없었고 그냥 검은 화면에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게 됐었거든. 이게 약간 고가 같은 맵도 했을 때 진짜 어지러울 거예요. 고가도 보여드릴게요 제가. 밝은 맵에서도 특수 효과를 키우면 굉장히 불편합니다. 루커티 아 계속 이 화면에서 다녀야 되는데 그지? 뭔가 미세먼지 속에서 달리는 느낌. 와, 이 효과 없애 보자. 와, 오늘의 날씨는 맑음. 오늘은 미세먼지 경보. 오늘의 날씨 맑음. 미세먼지 경고. 미세먼지 주의보다. 와, 이거 무슨. 와, 눈 아파. 끄고 하시는 분들은 꼭 키고 한번 해보세요. 야, 그러면 만약에 광산에서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될까? 광산에 미세먼지까지 키고 한다. 어떻게 될까요? 알겠습니다. 광산이 매주 어둡거든요. 우와, 벌써부터 어려워. 진짜 감으로 달려야 되는 것 같아. 오, 1등 형님 빨리. 오,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. 일단 일단 뭐야? 와, 근데 진짜 계속 떴을 때 진짜 너무 막 눈이 진짜 막 정화가 되네. 굉장히 아 맵이 막 어지러워요. 광산 미세먼지 다운이. 자, 아무튼 오늘 이 카트라이더 옵션이 뭐가 있는지 일단 제가 보여드렸는데, 보통 카트라이더 처음에 할 때는 다 이거 체크돼 있지 않나? 맞지 얘들아? 카트라이더 옵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아마 다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맞지? 이 옵션은 어떻게 하냐면, 5시 방향에 보면 설정이 있습니다. 네, 제 캠 옆에 여기 보이시죠? 됐죠? 토니바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. 여기서 뭐 여러가지 할 수 있는데, 여기 첫 번째 그래픽 사운드에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옵션을 다 끄고 합니다. 그냥 백미러도 안 키고 해요. 저는 백미러 빼고 그냥 미니맵으로, 저는 몸싸움 할 때 쓰고, 미니맵으로 다 이제 차 위치를 보고 몸싸움 하고요. 보통 선수들이나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차모드의 주행 중 백미러. 네, 이거를 키고 이렇게 많이 플레이를 하죠. 근데 저는 이것도 필요가 없어가지고 끄고 싹 다 끄고 합니다. 저는 이렇게. 근데 아무튼 부스터 번짐이랑 굴절 효과 꼭 키고 해봐. 뭐 스릴 있네. 주행할 때는 뭔가 깐지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끄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눈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카트라이더 옵션에 대해서 설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, 영상은 여기까지.
읽도록 하겠습니다. 유 빠. Let me hear say.